오늘 소개할 곳은 오션뷰 맛집으로 소문난 카페 거제 몰리일스에 왔습니다. 얼른 들어가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카페 내부. 오션뷰가 매력적인 카페인데 내부까지 매력적이에요. 커피를 주문하기 전에 보이는 다양한 빵들. 아나 빵도 먹고 싶어. 하루 지난 빵은 50% 할인해서 판매하니 참고해주세요. 뷰 맛집인데 맛있는 커피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흑임자 크림 라떼를 주문. 커피를 주문하고 바로 앉지 않고 내부를 둘러보는데 와 통유리로 보이는 바다가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것 같아요. 바다에 발 담그러 가자. 구경하느라 벨이 울리는지도 몰랐어요. 정신 차려. 아 가지고 가다가 흘러내렸어요. 아 아까운데 흑임자. 의도한 건 아니지만 흘러내리는 게 이쁘네요. 좀 이쁘네. 그래도 아까워. 오션뷰 맛집이니 밖에서 먹어봐야죠. 위에 올려져 있는 게 꼭 거제도를 잡게 담은 것 같아요. 흑임자의 고소한 맛과 달달한 라떼가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처럼 햇볕이 좋은 날에 밖에서 즐길 수 있게 야외 테라스도 있어요. 방앞성하러 가자. 야외 테라스에서 바다를 보니 내부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저기 거가대교도 보여. 오늘의 맛집 올리일스 리뷰 끝. 오션뷰가 보이고 새롭고 맛있는 커피를 찾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추천 찐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